Nice Game TV.자, 여러분들은 모주룩과 함께하는 장인어른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던한 남자들의 패션 놀이터 모주룩과 함께하는 장인어른 네. 함께하고 계십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일경이 때 약간 상처받았어요. 보니까 본인도 약간 쌌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라인에서 네. 캐렌이 약간 인정하십니까? 그럼요. 근데 그거를 약간 풀어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뭐 남 탓을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또 남이 뭐라고 해버리니까. 근데 그 말도 되게 그 사람이 조근조근 말한 게 아니라 막 약간 후벼 파듯이 말하니까 재수없게 말해서 약간 멘탈이 약간 좀 흔들렸는데 괜찮아요. 네. 그럴 수도 있죠. 힘낼게요. 네. 제가 원래 여린 남자라서. 어딜 봐서? 비형은 그렇지 않아. 강하게 커. 아우. 비형이 무슨 여린 남자야. 강하게 살아. 개인 방송할 때도 막 그래요? 울고 막 그래요? 지면? 아, 네,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러지 마, 이러면서. 뭘 그러지 마야. 나한테 그러지 마. 자! 네. 아, 모던 남자들의 패션 놀이터, 모주룩과 함께하는 장인으로 2부 시작하기 전에 오늘 두 번째 상품. 오늘의 할인 상품 중에 모쪽에서 후원하는 할인 상품 중에 두 번째 상품 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기 씨 나와주세요. 상 남자나 온다. 상 남자나 와. 놀러 갈래? 아 가슴 밖에 드러내고 지겠다. 너 단추 하나 더 돼요? 단추 하나 더 됩니까? 오늘 두 번째 상품 어떤 상품입니까? 네. 저희 두 번째 상품 제가 소개드릴 상품 제가 아까 입고 나왔던 이너웨어로 입고 나왔던 그런 생품 요겁니다. 피규어 라운드 티셔츠 원래는 22,500원에 판매되고 있지만 오늘 19,200원에 특별히 할인돼서 판매되는 제품입니다. 이게 무늬가 굉장히 특이하네요. 무늬가 굉장히 특이하죠. 아, 보시면 약간 사과 모양인데 여러분 잘못해서 사과하고 스팀 잡수도 사과하고 뭐 사과하는 그런 사과 사회잖아요. 네. 그런 사과 사회에서 사과 무늬를 이렇게 가슴팍에 그려 넣었는데 디테일하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무슨 뭐라 했죠? 무슨 티죠? 이게 피규어 라운드 티. 피규어 이 피규어들이 그려져 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 뭐 게임기 이런 것도 있고 약간 아기자기하게 귀엽게 애기제기하면서도 유치하지 않은 네. 그런 걸러풀하게 약간 그런 뭔가 약간 가벼우면서도 뭔가 약간 그런 캐주얼한 느낌 패션 그런 필링 줄 수 있는 저도 사실은 지금 입고 있는데 네. 그냥 굉장히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이게 무늬가 굉장히 예뻐서 좀 귀여운 약간 귀여운 스타일이에요. 옷이 우리가 이런 프린트 티는 어떻게 그 디자인이 되어있냐에 따라서 완전 다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좀 깔끔하게 디자인이 떨어지면 입은 사람도 이게 단순하게 티 하나 입은 거잖아요. 반팔티 하나 입은 건데도 그렇죠. 굉장히 느낌이 살아나는. 네. 그리고 저희가 꿀잼, 빛잼, 겨자잼을 넘어서는 최고의 잼은 항상 데프잼이라고 말씀드리죠. 아 데프잼. 이거 데프잼이 박혀있는 오리지널 디자인 티셔츠다 보니까 네. 일단 그 시장에서 저희 도매 시장에서 원가 남자 셔츠가 티셔츠 같은 경우엔 500원에서 1000원대를 가거든요. 그런 티셔츠만 재질 자체가 달라요. 일단 네. 몇 수면인지는 제가 확인이 아직 안 지금 되는 건 아닌데 어제 약간 도톰하면서 요런 면티가 두껍다고 해서 더운 게 아니에요. 면티는 땀으로 흡수하기 때문에 시원한 거기 때문에 두껍진 않지만 약간 중간 정도의 두께 요렇게 요 정도 두께는 돼줘야 몇 번 빨아도 울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여름이라고 나 이거 뭐 비싼 메이커를 간다고 해도 얇은 면을 파는 메이커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빨아보시면 아무리 비싼 메이커를 하더라도 목에 레이스가 금방 생깁니다. 여러분 레이스를 여러분 여성이 아니니까요. 네. 지금 이게 제가 보시면 이 화면에 지금 무늬가 나오고 있거든요. 확대해서 보인 건데 굉장히 귀여워요. 이제 컬러풀하고 근데 이게 단순히 온 옷이 다 그러면 너무 이렇게 어지러운데 가운데 동그랗게 무늬만 딱 이렇게 되어 있어서 포인트를 딱 잡아주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옆에서 지금 당근 입은 걸 살짝 만져봤는데 이게 20수예요. 20수요? 아 30수. 30수요? 이게 30수로 얇은 건데 이 프린트나 이런 마감 처리가 너무 깔끔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 30수의 단점인 약간 너무 뭐라 해야 될까요? 금방 늘어나. 어 그런 단점을 완전히 보완한. 그렇죠. 그렇죠. 그런 티셔츠인 것 같아요. 이 티셔츠 원래 가격이 22,500원이지만 오늘 특별히 19,200원에 판매되고 있고요. 와우. 색깔은 세 가지 화이트, 그레이, 블랙 준비되어 있고 사이즈는 미디움부터 2X 라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좋아. 정말 제가 지금 입고 있는데 굉장히 예쁘고 깔끔하게 입고 가볍게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X라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고객님 들어가시고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 한번 붙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좀 이게 옷이거든요. 굉장히 예뻐요. 저는 이제 흰색인데 예쁘지 않습니까? 딱 봐도 모양이 사과가 아니라 자세히 보니까 감이네요. 감 같은 느낌인데 요 안에 피규어 그림들이 이렇게 표장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입으실 수 있다는 거. 예쁘죠? 어 완전 예쁜데요? 가식적인데. 아니 지금 약간 감정이 실렸었어요. 제 옷발이 안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면 제 옷발이 나쁘지 않아요. 당근이 좀 핏이 사는 스타일인데 제가 볼 땐. 아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의 옷발이 좀 보시면 이게 되게 이것도 오지룩 옷이거든요. 오지룩 옷 입었는데 이렇게 멋 안 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아니에요. 약간 되게 잘 어울려요 형이랑. 감사해요. 네. 아 정말로.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피규어 라운드 티셔츠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럼 오늘 그 또 이벤트. 네. 또 다른 당첨자를 한번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려주시고요. 네. 바로 모주룩 홈페이지 일단 로그인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그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모주룩 나이스 게임 팀 장인어른과 함께하는 모주룩 이벤트를 클릭하시면 오늘 날짜로 이렇게 글이 올라와 있어요. 네. 지금 댓글 뭐 여러가 도배하셔도 됩니다.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만원 쿠폰 그리고 티셔츠 문화상품을 한 분을 선정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제가 쿠폰 한 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준 없어요. 제가 보고 그냥 예 네, 그냥 드리겠습니다. 짜고 치는 거 아니죠? 짜고 치는 거 아니고요. 사람이랑? 아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면은 이름이 좀 익숙하지 않은 안 받아보신 분들 좀 드리고 싶어서. 아, 신규 가입하신 분들 네. 그래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니까 신원규 어때요? 신한규 씨에게 만원 쿠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음절 빼면 신규. 예. 네, 신한규 씨께 네. 만원 쿠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원 쿠폰 선물로 드리고요. 그리고 한 분 더. 이번에 인드라 형이 네. 문화상품권. 아, 이거 좋다. 지금 빨리 눌러주세요. 지금 가입, 이거 글 써주세요. 지금 뒷번호에서, 그러니까 지금 최신 글에서 얘가 뽑을 테니까. 지금 몇 번 페이지죠? 지금은 12까지 올라왔네요. 14페이지 첫 번째 글입니다. 14페이지 첫 번째. 지금 만약에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앞에서 뽑았던 사람이라도 그 사람 드릴 거예요. 정말로? 원래 그런 케이스가 없잖아요. 없어요. 이 사람 드립니다. 자, 12페이지 지금 빨리 클릭해 주세요. 14페이지까지. 예. 눌러 주세요. 그냥 드려요. 14페이지까지. 가세요. 주세요. 그냥 드립니다. 지금 글 써주세요. 아 글이 지금 리젠율이 아니 왜냐면 쓰는데 시간이 걸려요.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갑자기 늘어나요. 한 번에 갑자기 늘어나요. 14페이지 첫 페이지 지금 모주로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이거 클릭하셔서 글 적어주시면 돼요. 14페이지 첫 번째 드리겠습니다. 창수야 뭐하냐 빨리 보여줘. 뭘? 아니에요. 13페이지까지 왔어요. 네? 14페이지 얼마 안 남았어요. 나도 써야겠다. 어? 내가 써도 내가 그냥 누가 쓰잖아. 누가 쓰던 홀스 형이 써도 돼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복사해야지. 장문자. 아니 13이야. 아 이거 타이밍 내가... 나온다. 타이밍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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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받을 수도 있어. 진짜로. 에 그냥 줄 거예요. 내가 받을 수도 있어. 13페이지. 어 너야. 난가? 너야 너. 유. 미치겠다. 유중일 씨. 모주룩장 인드라짱. 아. 틀린 말이 없어요. 틀린 말이 없어요. 맞아요. 예. 네. 틀린 말이 없어요. 유중희 씨께는 저희가 문화상품권 만원권 한 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근 팬티 무슨 색? 저는 오늘 줄무늬. 아, 그거구나. 예. 네. 무지개색. 아, 무지개 줄무늬 팬티. 무지개 줄무늬 팬티입니다. 반스. 네, 어? 알려드렸고요. 오, 깜짝아. 예. 네. 자, 아, 일단 화면 다시 저희 쪽으로 돌려주시고, 지금 픽벤이 걸렸는데. 네. 일단 저희가 아는 사람들이 많이 저희 편에 와 있어요. 장인 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장인이 캐넨을
럼블을 갈 수 있도록 무난하게 픽밴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화목한. 물론 조작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아마 저희 직원도 한 명 있고 지금 보니까. 네. 아까부터 보니까 사무실에서 계속 맞서치를 하더라고요. 드디어 걸렸네요. 말씀드리면 강키와 포짱이 네. 듀오를 했는데 지금 걸렸어요. 네. 그래서 뭐 캐넨밴드 해주고 있고요. 정말 신기한 건 포짱이 지방에 살잖아요. 네. 또 왔어요. 아, 왜냐면 포니짱짱님이 포니짱짱이 이번 주에 챔스를 또 관람하기 위해서 왔는데 챔스를 관람하는데 낮게 숙소에서 네. 사실 잘 데도 없고 아... 근데 포니짱짱이 저희 방송에 많이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저는 진짜 포짱이 언제 얘기하면 삼겹살을 사줄게요. 뭐 시간 되면 자기가 콜. 네. 한번 경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드 종결자님도 계시고 상대방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으면 일단 상대로 제이스가 강키가 원딜이야. 제이스 어렵지 않나요? 할만해요. 제이스는 제이스 할만해요? 네. 세팅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이 방어룬 방어룬이랑 주문력이랑 이제 마과 거의 극단적인 주문력. 네. 그리고 이제 16-14 16-14 안 그래도 꽤 세기 때문에 제이스 자체가 강키가 원딜이네. 하여튼 뭐 열심히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같이 있어서 둘이 지금 뭐 보셨죠? 그 아 봤어요. 봤는데 포니와 함께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같이 있어서 제가 봤는데 객관적으로 평가를 내리면 원딜 실력이 플레 한 3-2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원딜은 아니 오늘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근데 다이아인데. 아 그니까 다이아 1은 또 달라. 아 그 프로게이머지. 에이 설마 프로게이머인데 NLB 3위 했었는데 설마 탄만큼 하겠지. NLB 4강이었는데 4강 멤버인데요. 보도록 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는 럭스 브랜드? 이거 뭐죠? 럭스 아 럭스 서포시구나. 네. 브랜드 미드고 원딜 드레이븐에 혹시 원딜 드레이븐 아니야? 진짜로? 드레이븐이 나올 간만에 나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돼요. 이번에는 진짜로 말수 좀 줄이고 네네. 진지하게 본인 실력으로 지금 진중하게 지금 변했어요. 굉장히 이미 방송 분량 뽑을 만큼 뽑았으니까 네. 이제는 게임 내용으로 네. 내용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도 웬만하면 우리끼리 좀 얘기하면서 얘기를 할 때로 중요한 장면에서 중요한 포인트에서 말 안 할게요. 집중할 수 있도록. 만약에 오늘 게임 내용까지 이 편에 뽑으면 레전드예요. 레전드 그냥 레전드. 등극합니다. 등극. 그렇죠. 저분 종류부 쿠폰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제이스 많이 하시는 분. 제이스로 97점인가 찍었었던 분. 와. 근데 제이스가 요즘에 또 핫한 챔프라서. 그렇죠. 장인 대 장인의 대결이네요. 저도 럼블로 93점까지 올라갔었는데 네. 93점에서 이제 아 챌린저 가겠다. 우리나라 제이스 1위래요. 우리나라 제이스 1위요? 이 사람이? 에이. 근데 프로게이머 제외하고 프로 제외하고 아마추어 중에서 할만하다. 아, 걔 잘하는 사람 그나마 알려줘. 프로를 알려주네. 제외하면 우리나라라는 말 붙이는 게 좀 근데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중에 순수 아마추어 중에 그러니까 프로팀에서 솔직히 말하면 네. 아무리 이분이 제이스를 잘해도 뭐 골텍 샤이 뭐 이런 사람도 잘하겠어요? 그럴 수는 없다. 없어요. 예. 네. 그럴 수는 없다. 아 근데 지금 없지? 아 전판에 네. 너무 그 충격이라 플레이가 나올지 모르겠네. 아 진짜 지금 좀 많이 비축됐어요 솔직히. 멘탈 잡으세요. 지금 원래 같은 경우 제이스 같은 경우에 무조건 영약 시작하거든요. 네. 제이스한테 진짜 접은 적이 없어요 라인전에서. 접은 적이 없어요? 네 진짜. 아 이런 거 안 좋을 수 있는데. 아니 이건 아닌데. 그냥 많이 졌다고 해. 아니 진짜로 그 누구야 그 알카세틀런가 뭐 그 무슨 부캐분 있어요. 네. 그분도 제이스 되게 잘하시는데. 네. 그분이랑 이제 탑에서 많이 해봤었는데 아무튼 제이스한테는 라인전을 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타 와가지고 진 적은 있었어도 라인전은 웬만해서 이제 그 타워에서 이장 그냥 포킹으로 먹을게 이러면서 브랜드 서포트 아니에요? 그렇네. 어? 럭스 미드예요. 그러네요. 와. 일단 보겠습니다. 아 저기 말 안 할게요. 열심히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냥 저희한테 뭐 설명 안 해주셔도 돼요. 제가 물어보는 것만 설명해 주세요. 이미 일단 예능으로는 다 뽑은 거죠 지금? 예 맞아요. 네. 이번 판에 이제 두 분이서 이제 즐겁게 네. 아 그러니까 그럼 말도 하지 말고 집중. 오케이. 템도 그냥 알아서 볼게요 저희가. 명장면만 만들어주세요. 저희는 아니요. 환호합니다. 네, 궁금한 것만 제가 물어볼게요. 럼블 유저로서 저도 네. 궁금한 것만 물어볼게요. 아 제이스 한결은 천갑으로 시작을 합니다. 천갑 오프션. 천갑 옷이 방어력이 매주 올라가죠? 10? 10인가요? 15? 18? 모르겠어요 정확히. 네. 10일 거예요.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10은 아닐걸요? 아 Q를 먼저 찍는구나. 나 맨날 작사를 먼저 찍거든요.
당연히 퀴죠. 리 씨는 퀴거든요 원래. 아 왜냐면 나는 그 라인전에서 작살로 막타를 먹거나 견제하려고 그걸 하는데. 내가 신기한 거 알지? 오늘 나도 풀을 뭐 선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1레벨 찍어야겠다 해. 럼블이 이 작살 찍고 오면 오공은 딜교를 걸어요. 그냥? 네 왜냐면 이기니까. 근데 화염을 찍으면 딜교 걸 템이 없어요. 오공은 상대한 딜이 거의 없어서.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무서우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네. 너무 요새 맞는 말만 해갖고 좀 짜증나네요. 근데 형 오공은 내가 당연히 치겠죠. 어? 어? 어 너무 많이 맞는데. 아니 서포트 브랜드 아니었나 아까? 모르, 그래도 세긴 세겠죠? 21분 뭐 이렇게 찍고 왔으면. 네. 지금 빨리 갔다 와야지 레이스를 먹던 골레오 먹던 할 텐데. 그러게요. 어 지금 캔슬당하지 않았나요? 아 이러면 이거 못 먹죠? 이러면 또 2렙 선전 당하고 고통받을 것 같은데 이거. 벌써 팀타 하는 거예요? 팀타 아니죠? 아... 팀타에서 아니라 어쨌든 불리하기 시작을 하는 건 맞죠. 근데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탑스라 치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탑유저면 어느 누구도 공감할 수밖에 없어요. 네, 진짜... 상대가 정글을 먹고 오는데 우리 안 먹고 오면 이거 시작부터 지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좀 애매하죠 사실. 네.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게 있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뭐 이렇게 된 건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카서스가 지금 당장은 어느 정도 마이너스 뒀지만 나중에 진홍곡으로 보탬이 될 수도 있어요 탑에. 아 그리고 저 카서스가 일부러 저런 게 아니잖아요. 본인도 잘해 보려다 저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집에 안 갈 수도 없고 이거 리시해 준다고 저 체력으로. 네. 예.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 이거 안 드신 거 안 드시고 왔어요. 되게 빨리 네. 왔어요. 잘 됐네요 이거. 어 이러면은 뭐 나쁠 게 없죠. 카서스 어 근데 상대가 블루샥인가요 설마?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 왜냐면 안 먹을 이유가 없거든요. 상대 정글이 잘해 봤나? 뭐였지? 안 먹을 이유가 없는데 제이스가 안 먹고 왔다는 얘기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죠. 네, 선블루까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처음에 1랩 때 와드 싸움을 아예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탑으로 올라오는 경로 자체가 지금 너무 어두워요. 그래가지고 딜교환을 걸 수가 없는 상태예요. 지금. 그 리신 아예. 때문에 네. 리신 때문에 지금 역하장 때문에 꼰 것 같기도 한데 살짝.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90을 딱 유지하네. 한번 쓸 때마다 한 65, 55에서 딱 쓰는구나. 아, 열 관리하는 거 보세요. 상대하는 입장에서 되게 까다롭게 열 관리. 어, 뒤에서 왔다. 뒤에서 와봐. 네. 이거 자, 잘 해봐. 이거는 플래시를 빼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써야 되고. 네. 어. 어. 일단 됐고요. 플래시까지 계산해서 잘 해봐. 좀 잘 뛰었어요. 럭스까지 왔어요. 럭스까지 왔어. 럭스까지. 와. 이게 모르겠어요. 이거 왜? 타서스도 왔어요. 왜 왔어요? 와. 괴롭혀요. 너무. 그냥 1대1 라인전이나 하고 싶은데. 지금 제이스가 그리고 네. 보호막일 거예요. 스펠이 그죠? 볼까요? 네 거의 다 지금 실드 지금 아 이게 이렇게 되면은 지금 풀이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또 너무 살릴 수밖에 없죠. 또 뒤에서 오는 거 자체를 이제 어떻게 이제 어떻게 지금 한 번 더 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힘들었죠. 네 플래시가 없기 때문에 나는 어 이거 봐 또 왔어. 근데 이거는 그 네, 제이스가 좀 먼데요? 살기는 하겠네요. 불안한데? 우와! 그때 잡아! 잡았어 그래도. 잡았어요! 와 이득이.. 아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아 좋.. 최악은 아니죠? 좋죠. 네 이런 좋죠. 나쁘지 않죠. 근데 이 라인 자체가 지금 같은 경우에 진짜 제가 잘.. 제가 자화자찬 하나 해도 돼요? 네 해도 돼요. 열 관리를 하다가 Q로 하면서 과열평타 한 대 치고 이거를 걸었기 때문에 진짜 잡은 거예요. 아 과열평타 한 대? 네. 잘했네. 이건 진짜 잘했다. 네. 그냥 평타했으면 안 그냥 죽었을까? 그냥 평타했으면 안 죽었을 와. 진짜. 자화자찬 해도 돼요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좀 알려주세요. 나 우리는 그냥 큐 쓰고 이 쓰고 그냥 저만 하나 걸었구나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깨알같이 과열 평타를 한 대씩 쳐야 된다. 이런 거 저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열 평타를 쳤다는 것 자체가 열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거지. 그걸 과열 평타 자체가 스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열 관리가 럼블이 열 관리를 하냐 안 하냐가 이게 그게 많이 그거죠. 아 근데 이렇게 탑은. 근데 같이, 지금 네, 같이 쳤을 때 라인이 이러면. 네. 하기아시아 씨 미친 미니언 보세요 저거 상대. 라인 이거 다 먹으면 이거 이득이 아니죠 이제. 근데 제가? 제이스가 방금 그거 전멸 쓴 거죠? 네 그러면은 그나마 네, 좀 괜찮죠. 네, 이러면 해볼만 하죠. 네. 어쨌든 상대 스펠도 빼고 죽은 같이 죽은 거기 때문에 최상의 상황을 만들었어요 아까. 네, 그 이상 없었어요. 네. 네. 거기서 혼자 죽는 것보다 어쨌든 잡고 죽는 게 나으니까. 그렇죠. 자 어쨌든 뭐 상황이 그렇게 최악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CS는 뭐 아쉽고요. 좀 어쩔 수 없고. 원거리 이래서 원거리 평짤 캐릭이 요새 되게 좋거든요. 솔직히 CS 먹는데도 좋고 제가 이게 지금 작살로 지금 제가 CS를 먹는 게 아니고 제이스를 지금 때리고 있잖아요. 아 제 조금 더 집중하셔도 돼요. 네네. 게임에 아 말을 안 해야겠다 이제 진짜. 약간 집중하셔도 돼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저희끼리 말할게요 그냥. 궁금한 거 저희가 물어볼게요. 네.
밖에서 강키랑 포짱이랑 싸우는 소리 들리네요.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자기 잘못을 지금 서로 떠넘기고 있어요. 네. 보시 지금 CS가 아마 W로 벌어졌을 겁니다. 자르반이 지금 바텀에 있죠. 아 미니맨 잘 보시네요. 럼블 제가 그 대사를 처음 들어보거든요. 사실 럼블 해본 적이 없었고 네. 약간 비열하죠. 네, 약간 비열한 그런 네. 거네요. 우와 순간적으로 우와 깜짝아 CS 너무 무서워 저런 네. 나쁘지 않아요. 근데 보존도 많이 있고 6렙까지 찍으면 뭐 한 제이스가 6렙에 강력한 제품도 아니고 그렇죠. 물론 강해지긴 하는데 럼블같이 갑자기 갑툭튀 강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임팩트 있는 공격도 어 잘 피했어요. 아 저런 거 좋다. 노란색을 항상 유지 저렇게 딱 저 끝에 딱 유지하는구나 항상. 그리고 다음 스킬 쓰는 타이밍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서도 CS를 잘 챙기고 있고 이게 타워 안에서 네. CS 보는 게 헬이에요 진짜. 럼블은 다른 챔프랑 좀 다른 게 럼블의 그 그러니까 화염방향 한 번만 지지고 살짝 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중요해. 네. 네, 이게 중요해. 되게 어려워요 이거. 어려워. 와 왜냐면 저 화염방향이가 언제 저거 히트되는지 잘 감이 안 와요. 그렇죠 그렇죠. 지지직 가고 하는데 항상 데미지가 내려가는 게 아니거든. 500처럼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서 리신칙 성경 왔어요. 리신칙 성경 왔어요. 아직 안 보였습니다. 잡기 제가 보기 쉽진 않아 보이는데 전멸은 없어요. 아 전멸이 이제 돌아왔을라나? 눈치 챘겠다. 이거 어느 정도 와드 있나 본데 3거리? 그런 것도 있고 럼블이 갑자기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약간 눈치 챈 것 같아요. 미니언에 보인 것 같기도 하고 가서스까지 왔어요. 가서스까지 으이씨 어! 좋아요 나 일단 자, 빨리 와줘야 되는데 이제 자, 이 포알이 너무 뒤에 깔렸다. 아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어 밀어있어요. 이거 해주고 밀어있어요. 이거 살았어요. 오 살았어요. 일단 이게 리신 카서스가? 카서스가 이거 잡아주고 와, 잡았다. 진홍곡 캔슬되다. 오 멋이 먹고 이것도 잡으면 잡았어요. 오 맛이야! 김치 맛이야! 하지만 럼블이 어떻게 보면 연기를 잘했기 때문에 더블킬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팔목 보호대 나왔고요. 이퀄라이저 궁도 너무 예측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안 썼으면 상대가 어차피 지금 도주 차단용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살짝 뭐 뒤에 있긴 했습니다만 네. 나쁘진 않았어요. 자 어쨌든 팔목 보호대가 나왔고 럭스에게 킬을 주긴 했습니다만 어제도 본인도 어시를 먹었고 대신에 제이스가 오히려 아 근데 럭스가 잘 크는데? 아 럭스 럭스가 좋네요. 그러니까 죽거나 귀환을 하고 집에서 올 때는 항상 세 개의 스킬을 쓰고 그 다음부터 계속 W 쓰는 거예요. 네 노란색 저 유지하면서 이속을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실 일반 사람들은 그냥 W만 쓰면 좋아요. 네 바텀은 뭐 뻔해요. 네. 나쁘지 않네요. 강키가 형인데 포장이 화나서 강키한테 때렸으면 좋겠어요. 강키가 형인가요? 아, 하긴 얼굴로 봐도 뭐 네, 누가 봐도 형인지 나죠. 보겠습니다. 쿠폰님도 CS를 많이 못 먹었어요. 서로 네, 던지하느라고 지금 몇 대 몇이죠 CS가 대충? 아 우선 싸움 시작 30개 대 한 40개? 30개 대 50개? 오늘 안 했는데 CS 앞선 경기는 뭐 3경기 때 보면 되니까 그거는 뭐 CS가 중요한 건 아니고 맞아요 경기가 이기는 게 중요한지 네. 쉽지 않아요. 와 다 먹어서 3개 쭈루룩 저거 어려운데 재밌네 아닌데 신기하네. 아 50 장인 한번 불러야겠어요. 저도 배워보고 싶어요. 정말 그 수준 높은 장인들의 그런 성이 잘하는데 뭘 배워요. 그런 거 말고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시맥 같은 사람들 옛날에 나왔었어요 한번 직접 나온 게 아니라는데 이 사람 되게 그 CS를 먹는 타이밍을 잡아서 지금 짤을 넣는 게 되게 잘하는 거죠 상대방? 네 지금 원래 원래 고수일수록 그렇죠. 상대 CS를 보니까 그렇죠. 여기 지금 숨어 있는 거죠? 네 위쪽 부시를 지금 점거당했는데 한번 이콜 깔고 한번 싸워볼까요 한번? 싸워볼까요? 아니 뭐 본인이 판단하세요. 저희 말 듣지 말고 지금 제가 지금 많이 지금 그거에 됐어요. 그거 되게 레벨이 높아요. 네. 훨씬 거기다가 지금 상대는 연우가 갔는데 팔목보호대란 말이에요. 불리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잘 피한다 작사를. 아니 아니 내가 제가 잘못 지금 잘못 쓰고 있어요. 상대가 잘 피하기도 하고 이게 그 말이죠. 만 명이 보고 있다고 이거를? 모르겠어요. 뭐 왜 그래? 많이